네, 안녕하세요. 잘 될 거야 리얼들입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네, 코로 없는 월요일. 오후 한 8시까지 세 콜 타는 걸 목표로 해가지고, 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현재 시간이 6시 15분. 아, 별내동에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여기는, 네, 아이테코 지식산업센터입니다. 탁송을 탔는데요. 제가 로지하고 콜마노를 건당 탁송을 등록해놨는데, 이게 6개월에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 제가 갱신을 안 해가지고, 탁송을 못 잡아서, 결국 카카오로 뜬 거로 잡고 종료를 했습니다. 아, 로지하고 업두상에서 저기 갱신을 해야 돼 가지고 다시 갱신 신청했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탁송도 타주면은 동선 연계가 되니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미사로 갈까 아니면 황산사거리로 갈까 미사역으로 갈까 상황 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이게 탁송이 지금 이게 3만원짜리 콜인데요, 건당 보험료로 2,990원. 그러니까 거의 3,000원이 빠진 거고, 원래 24,000원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여기서 3,000원 빼니까 21,010원이고, 오다가 최대한 그, 톨비가 안 들게 구리 IC로 왔는데, 그러면은 거의 2만원 수익이네요. 예, 2만원. 뭐 30분 운영에 2만원이면 뭐, 예,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탁송도 간혹 가다 탈만한 게 떠 있더라고요. 네. 네, 여기 샛길 미사리 조정경기장 길로 버릇처럼 가야죠. 뭐, 네. 어디를 가느냐? 털보네 바베큐 오래간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서 한 콜이라도 더 타야 되니까요. 여기 오른쪽이 미사리 조정경기장입니다. 아, 바람도 부네. 태풍 지나갔는데 바람이. 와, 이거 누가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걸 봐가지고 간단하게 마법을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와 떨어진다. 맛있는데요?
휴게소 소세지 메이저 킹 맛있다. 제가 여기 오는 이유는 이른 시간에 콜이 안 나올 시간에 이렇게 한적한 데서 대기하기가 수월해 가지고 오는 겁니다. 네. 물론 여기 기사님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는 CU고요. 저 건너편에 GS25에 기사님들이 많이 계세요. 네. 저기가 GS25. 역시 컵라면을 먹으면니까 꼭 이렇게 콜이 뜨네요. 아, 이게 방금 뚜껑 깠는데 아, 패스. 네, 광주 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 이거 빨리 먹고 와야 되겠네요. 으차. 네, 현재 시간 7시 28분. 여기는 경남 아누스빌 2단지입니다. 네, 여기 광주경찰서 앞이고요. 오래간만에 왔네요. 네, 저는 여기서 통부장호 쪽으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시가 한 30분 남았으니까 또 30분 안에 또 한 콜 더 타면 되겠죠. 통부장호로 넘어가는 길은 여기서 우회전해서 가는 길이 있고, 여기 다리를 건너서 이 다리 밑으로 해서 반대편 차선으로 또 가는 길이 있어가지고, 저는 여기 반대, 요 다리 건너서 광주경찰서 앞에서 다리 밑으로 해가지고 새 길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능평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예, 아마 레이크사이드 CC 쪽으로 가지 않을까. 예, 능원리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그 유명한 장지한우 옆에 신부장 사표 쓰고 차린 집이네요. 네, 여기서 출발하네요. 네, 현재 시간 8시 24분. 여기는 광주 능평리 국민은행 앞입니다. 네, 여기가 신현리 같은 능평리네요. 자, 여기서 능평 삼거리 황소고집 본점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좀 애매한데 그래도 아주 늦은 시간은 아니어서 잘하면은 레이크사이드 CC에서 나오는 콜도 한번 노려보도록 하고요.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많네요. 와, 예, 30분 넘게 대기해가지고요. 현재 시간이 9시 18분. 안양 평촌동 가는 거 잡았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경유가 있네. 예. 평촌 경유에 딱 관양동 가는 겁니다.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0시 7분. 여기는 용인 영덕동입니다. 네, 흥덕IC 바로 옆에 있는 10단지? 네. 저 여기서 태광CC 쪽으로 가서 다음 콜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영덕 이마트에서도 콜이 나오긴 나오는데 지금 나올 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장거리 콜을 노리기 위해서는 그 태광CC 근처가 낫죠. 네. 차
천안역 가는 게 하나 떠 있네요. 네, 이동하겠습니다. 와, 오늘 콜 진짜 없네요. 네, 역북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역북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1시 12분. 여기는 처인구 역북동 명지대학교 앞에 목자입니다. 저 여기서 용인 시내 쪽으로 가면서 여기 역북동에서 콜 더 잘 나오니까 이 근처에서 대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인 시내 쪽에서 나오는 거랑 외곽 쪽에서 나오는 것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삥콜이 뜨네요. 아이스크림을 하나 먹어줘야겠습니다. 콜이 뜬금뜬금 떠줘가지고. 가자, 가자. 네, 현지시가 12시 50분. 여기는 동백 서해 그랑블 아파트입니다. 네. 저 여기 동백 이마트 쪽으로 가서 다음 클릭 받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술이 많이 취하셨네. 네. 이쪽 길은 또 처음 와보네요. 대박이네. 예. 서현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강남대 이 앞에 먹잖아요. 이동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36분. 여기는 서현동 효자촌 현대 아파트입니다. 재건축 하나 보네요. 플랜카드가 걸리고 보니까. 예. 저는 여기서 서현역으로 가서 다음 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올라가기 힘드네. 장거리 콜이 하나도 안 터지네요. 터져도 단가가 영 팔만한 콜이 없어가지고. 네, 방학동 가는 거 잡았습니다. 아이고, 대박. 예, 방학동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시 49분. 여기는 방학동입니다. 네. 신도봉사거리 방학동 홈플러스 근처고요. 저 홈플러스 근처로 가서 좀 대기해보고 없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와, 오늘 진짜 콜이 너무 없어가지고 1년에 한두 번 탈까 말까 한 탁송을 탔습니다. 와, 탁송을 타고 참 어떻게 하다 근데 여기 도착하자마자 여기서 노원역 가는 게 2만원짜리가 자동배차를 줬는데 주차하고 아직 주차도 안 돼가지고 안 잡았는데 역시 사라졌네요. 네. 와, 여기서 노원역 2만원이면 완전 개꿀인데. 개꿀입니다 진짜. 어떻게 하다 해가지고 탁송도 타고 오래간만에 하도 탁송을 안 타니까 탁송 보험 갱신 신청도 안 해가지고. 아, 네. 저는 이제 노원역 쪽으로 가면서 삥콜 있으면 타고요. 네, 없으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아파트가 있네. 여기는 무슨 아파트지? 네. 와, 바람이 많이 부네요. 아까 노원역 가는 거, 방학동에서 노원역 가는 거 2만원짜리. 아, 좋았는데. 지금 저는 이제 노원역 거의 다 왔고요. 어제 일요일도 출근하시고, 또 오늘도 출근하셔가지고, 고생하시는 기사님들도 계시고 하시는데, 보통 기사님들 월요일날 많이 쉬시잖아요. 그만큼 월요일날이 콜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냥 20개 이상 했다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초고 그 다음에 월요일이고 하니까 콜이 너무 없네요. 콜이 없는 날은 쥐어 짜야 됩니다. 네, 탁송도 타고 뭐. 네. 그래도 월요일 날은 아무리 콜이 없어도 제가 탁송은 잘 안 탔는데 단가도 괜찮고 하면은 콜이 진짜 없으면은 네, 탁송을 타거든요. 로질은 사진을 한 장씩 찍어야 되는데 카카오 탁송은 사진을 연사할 수 있습니다. 연사 그냥 이렇게 누르고 그거는 진짜 괜찮게 만드는 것 같아요. 역시 대기업이라 틀리네요. 저는 이제 들어가서 밥을 먹고 또 영상 업로드하고 내일 낮에 출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남 23,000원 순삭. 월요일 이게 단가에 너무 연연하면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러면 또 또 스트레스 받으면 또 풀어줘야 되니까 그럼 또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집에 또 먹을 거를 뭐 주문을 해놨다 그래가지고 또 먹고 들어가면은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하신 기사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모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 운전하십시오. 안전. 감사합니다.